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을 중심을 해서 예수 건강, 신바람 건강기란 주제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황숙한 장로입니다. 여러분들을 다른 데서 만나지 않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전에서, 특히 강북제일교회에서, 여성교회 연합수련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건강이 뭐냐?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건강입니다. 신바람이 뭐냐? 신바람은 하나님의 신이 바람을 일으켜주신다. 바로 성령의 바람이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고 심지어 죽을 병도 낫는다. 이것이 신바람 건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건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연세대학 의과대학 외래교수로 있으면서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 자주 들려보면은 많은 환자들이 누워서 재물도 소용없대요. 강북의 빌딩도 소용없대요. 건강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다고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제 얼굴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병실에 들어가면 이쪽 병실, 저쪽 병실, 복도 건너 병실까지 보호자까지 다 찾아와서 황 박사 구경한다고. 황 박사님, 황 박사님, 여기서 이렇게 만나 뵐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TV로는 찾아오셨는데 실물을 처음 배우니 실물이 조금 낫네요.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게 웬 일입니까?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병상에 누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황 박사님, 황 박사님, 건강할 때 건강 지키세요. 우리 황 박사님 같은 귀한 분 건강할 때 건강 꼭 지키세요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그분 차트를 보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암이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요. 이미 때가 늦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배로운 형제자매 여러분들, 건강할 때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즐겁게 사는 겁니다. 웃으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애프터 일소일소란 말이지요.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 이것이 현대의학에 그대로 입증이 되었어요.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는 것이 현대의학에 증명이 되었어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를 조사해보니, 아, 솔직한 말로 여자분들 오래 살 택이 없잖아요. 여자분들이 고생을 훨씬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 고생하는 건 말도 마십시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애기 낳는 거. 그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목사님 압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만, 우리 어머님 물어보니까, 애기 낳는 게요,
이빨 아픈 거. 아니 좀 실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스마일 박사잖아요. 스마일 박사의 웃음이 전도사인데 인상 절대 찍으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님이요 아기 낳는 거 어느 정도 아프냐 물어보니까 이빨 아픈 거 다섯 배 정도 아프대요. 그런 애를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일곱 내지 열 명을 낳았습니다. 왜 그 정도 낳느냐? 전염병으로 네 사람 죽고, 전쟁터에 세 사람 죽고, 세 사람 건져보자고 열 명 낳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이 무려 일곱을 낳았어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세 사람 죽고, 전쟁터에 두 사람 죽고, 두 사람 건져보자고 낳았는데, 일곱 다 살아버렸어요. 아니,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후부터 여자분들이 고생 많이 한 사실 알고는 저는 꼭 집에 가면 제비 사람들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보 오늘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비록 제비 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어도 저는 그 인사는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낮잠을 주무시겠습니까? 아, 여자분들이 고생하면 일찍이 죽어야 되는데 살기는 오래 살아. 또 여자분들은 또 웃겨요. 온 전신이 아프다 하면서 오래 살아요. 전에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지만은 여보 온 전신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 속으로 이래도 내보다 더 오래 사는데. 여자분들이 왜 오래 사는 걸 조사를 해보니 여자분들은 잘 웃기 때문에 오래 산대요. 여자분들은 조금 웃겨도 하, 웃어요. 여러분 웃는 모습 보니 귀엽다. 남자들 좀 안 웃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중에 제일 잘 안 웃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제가 알아냈잖아요. 제가 온 데도 다녀봤잖아요. 현재까지 다녀보니 제일 잘 안 웃는 사람 누구냐? 학교 교장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잘 웃는 사람이 뭐냐? 제일 잘 웃는 사람은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잘 웃습니다. 제가 한 10년쯤 전에 양수리 수양관에 가니까 목사님들이 한 2천여 명 모였더라고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조금 웃겼는데, 우와! 근데 하다도 웃어서 내 강의를 못했어요. 여러분요 계속 웃어대면 강의가 잘 안됩니다. 황수환 박사 강의 좀 잘한다고 일본까지 소문이 나서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뽑혀 갔다 왔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갔는데 강의를 옳게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옆에 통열하는 사람 두었어요. 내가 무슨 말 하면 딱 하니 이 통역이 통역을 안 하고 계속 웃는 거야 이게. 아 웃으니까 일본 사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따라 웃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 다 웃고 난 후에 이제 통역을 하니 또 웃는 거야. 저는 한마디 해놓고 가만히 서가시 지루해서 죽겠어. 그러면 대충 하고 와버렸어. 여러분요 목사님들이 왜 잘 웃는지 압니까? 목사님들이 왜 잘 웃는지 압니까? 오늘 여러분 참 잘 웃는데요. 잘 웃는 사람은 가만히 보십시오. 마음이 선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잘 안 웃는 사람 보십시오. 사람이 첫째 거만합니다. 자기 잘난 척합니다. 남을 조금 무시합니다. 내가 누군데 큰 사람. 누구는 누구야 죄인이지. 누구는 누구야 복음의 빚진 자지. 그런 사람은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도끼가 쓰리죠. 근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잘 웃는 사람은요, 마음이 선하고 착해요. 여러분, 남은 여생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여생을 항상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이 넘치는 마음, 은혜가 넘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자기가 행복해져요. 내 주변이 행복해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요. 교회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잘 웃는 사람 보면요, 마음이 열어요. 마음이 아주 열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음이 열이잖아요. 마음이 열으니까 조금이라도 감동적인 말을 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은요, 엉 울어요. 누가 그에게 그런 서러움을 많이 주었는지, 어느 장로, 어느 권사, 어느 집사가 그런 서러움을 주었는지, 자기 교회에서는 못 울고 수양관에 와서. 근데 이 교장 선생님 자세는 아예 처음부터 이래요. 하하, 드디어 웃겨도 안 웃을 실험 대상자 나타났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웃음글을 하나 정해서 탁 웃기니까 세상에 여러분 웃음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이라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웃으면, 하루에 한 번만 웃으면 내 수명이, 생명이 이틀 동안 연장된대요. 그럼 매일 웃으면 어떻게 될까? 계산이 잘 안 나옵니까? 우리 사람은요, 우리 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웃음보예요. 동물은 웃음보가 없기 때문에 웃을 줄 몰라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병원의 이자크 프리트런 박사님이 우연 중에 웃음보를 발견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간질병 환자를 아십니까? 간질병 환자, 이 쓰러져서 이 발작하는 이 간질병 환자의 발작 부위가 어딘지 이 뇌를 조사하다가 왼쪽 뇌 꼭대기 두정부의 굵질이 갑자기 환자가 웃었잖아요. 이상하다, 여기 찌른데 왜 웃나 하면 더 찔러보자 또 찌르겠네. 드디어 이자크 프리드 박사님이 간질병 연구하다가 뜻밖의 세계 최초로 웃음보를 발견해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자기는 간질병은 좀 접어두고 웃음보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원숭이를 잡아서 찔렀어요. 안 웃어. 토끼를 잡아 찔렀어요. 안 웃어. 고양이를 잡아 찔렀어요. 안 웃어. 돼지를, 아, 돼지는 현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지만 웃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개를 한번 웃겨보세요. 개가 웃는가? 안 웃으면 간지러보세요. 깨갱깨갱깨갱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조물주 하나님께서 웃음보를 주었어요. 왜 좋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같이 많이 많이 웃으라고, 많이 많이 웃고 건강하라고 우리에게만 우리 하나님께서 웃음보를 주었어.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긴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긴 영어 단어가,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모르는 사람은 대답하세요. 여러분, 제일 긴 영어 단어가, 놀라지 마십시오, 1.6km 됩니다. 자, 1.6km는 영어 단어를 써볼게요. S, M-I-L-E, S, smiled. S와 S 사이에 1마일의 거리입니다. 그보다 더 긴 영어 단어 나와보라. 없잖아요, 없잖아요. 1마일이 1.6km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저도었냐? 길게 길게 오래오래 웃으시면서 건강하라고. 여러분요, 우리 얼굴은요, 우리 얼굴은 4년마다 하면서 변한대요. 우리 얼굴은 4년마다 하면서 변한대요. 제가 이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 너무너무 늦게 17년 전에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제가 거울을 딱 보니 제가 제 모습을 봐도 기가 차더라고요. 산적 중에 산적이라. 4년마다 얼굴이 한 번씩 변한 사실을 내가 좀 일찍 알았으면 내 얼굴이 와치 굳어있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 늦게 하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요. 굳어진 이 얼굴은 아무리 연습해도 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습 한번 해보자. 안 펴지면 본전이고 펴지면 다행이고 그때부터 제가 조금 조금 연습했는데 현재까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정도 와 있습니다. 이 강연 중에 자연 발생적으로 박수를 치는 이 수준 있는 분들입니다. 뭔가 강북제일교회가 달라. 강북제일교회가 달라. 뭔가 모르게 달라. 여러분 얼굴이요, 4년마다 한번 변한대요. 4년마다 한번 변한대요. 솔직히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얼굴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얼굴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은 반드시 자기 눈에 보입니다. 지금 자기 얼굴을 보세요. 보이는가? 안 보이잖아요. 이 얼굴은 누구 거냐? 내 것이 아니고 상대방 겁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됩니다. 항상 상대방 기분 좋더라. 오늘 제가 교회 딱 들어오니 우리 최 권사님이 회장님이 저를 반기는데 얼마나 반가요. 여러분요, 밝은 표정은 성공의 계약서다. 밝은 표정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돼지머리도 웃어야 값이 나간다. 그리고 환한 웃음은 행복의 저금통장이다. 천주교의 신부님이 수녀를 채용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채용 많이 했대요. 같이 생활해보고 밥 잘 먹는 사람 뽑았대요. 밥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둘째, 잘 웃는 사람 뽑았대요. 잘 웃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죠. 선하고 착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았대요. 이거는 교회에서 말할 성질은 좀 아닙니다만은 태족 이승계하고 무학대사하고 자주 만났잖아요. 근데 무학대사가 얼굴이 하도 괴상하게 생겼어요. 그 태조 이승기가 막 실수를 해보소. 무학대산 당신 얼굴을 볼 때마다 꼭 심술 고준 꿀대지가 생겼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잖아요. 누가 버스 정점에서 버스 타면서 이 버스 빨리 출발하나요? 아저씨, 버스 빨리 안 가요 이거? 이 똥차 이거 빨리 안 가요? 이렇게 하네. 운전사가 드디어 똥이 차야 가지요. 가만 들어보니 이 성격이 똥이 되구나. 여러분, 오는 말이 고하야 가는 말이 곱잖아요. 태조이 성격이 무학대사를 보고 당신 얼굴이 심술 후전 욕심 많은 꿀대자가 생겼다 이거네.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 저는 상감마마를 배울 때마다 자비하신 부처님 같습니다. 태조 이승이 깜짝 놀랐잖아요. 나는 당신을 비웃고 조롱했는데 당신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냐 하니까 상감마마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 마음이 더럽고 추잡하고 심술구전 망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꿀대자같이 보이고 그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불쌍히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요, 내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중요해요. 내 가슴 속에
남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사랑 속에 보이고, 내 마음 속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여러분, 성대레사 하시지요? 성대레사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여자의 몸입니다. 똑같은 여자의 몸인데 가슴 속에 인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슴 속에 들어있으니까 성대레사가 됐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여러분요, 수바이처 박사님이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갔어요. 마중 나오시는 분이 특등 카네가도 안 계셔. 아이고, 야단 났다. 차를 놓쳤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혹시 싶어서 1등 카네가도 안 계셔. 혹시 싶어서 2등 카네가도 안 계셔. 돌아가다가, 혹시 거지들 타고 있는 3등 카네 가보겠다고 가보니까, 그게 안 되겠지. 박사님, 노벨 평화상 받을 박사님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특등 간에 안 가시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스바이처 박사님이 인자한 얼굴로 미소를 머금으면서 4등 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요, 훌륭한 사람들은 달라요. 나는 4등 간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바이차 박사님 가슴 속에, 성들에서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 거야. 할렐루야. 혹시 이 중에 웃음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다른 분 다 우는데 혼자 고스란 차고 안 웃고 앉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를 현대용으로 왕따라 큽니다. 그런 분은 오늘부터 웃으세요. 웃어야 건강해지고 웃어야 왕따라 안 나갑니다. 정 안 되면요, 그런 분은요, 웃는 연습을 하세요. 웃는 연습을 해서 웃으세요.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그런 분은요, 자기가 자기 거울 보고 웃어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거울 보고 웃으면요, 자기 모습을 보면 가짜내서 웃음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도 웃으세요. 근데 여러분요, 놀라운 사실이요, 잘 들으세요. 놀라운 사실이, 일부러 웃고 억지로 웃고 웃을 일이 없을 때 웃어도 그 효과가 90% 증대인데, 웃을 일이 없는데 갑자기 있어서 이 일부러 웃었잖아요. 이것도 효과 90% 증대인데, 제가 일부러 웃으니 따라 웃었지. 그 효과가 100%. 그러면 예수님도 오늘 이 중에 남자분들이 별로 없는데, 오늘 카메라맨이 남자분인데, 하여튼 남자분들 중에 저리 많이 웃는 분 처음 봤다. 그 웃는 소리가 내 귀에 다 들리니까 우리 촬영하시는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강사 이야기 들으면서 박수 받아볼게도 처음이지요? 그럼 예수님은 유머가 있었는가? 위트가 있었는가? 저는요, 그 방향으로 이 예수님 말씀을 보네요. 야, 거의 대부분이 유머와 위트로 되세요. 유머와 위트는요, 말이 쉬워야 돼요. 간결해야 돼요. 비유로 말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로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재미없는데 뭐 즐겁게 듣노? 재미있어야 즐겁게 듣지.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바람을 타고 그대로 말씀을 쓰는데 저 뒤에 사람들도 즐겁게 듣더라.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참 윗도야. 예를 들어서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제 같으면 없다 이러면 될 텐데, 있기는 있는데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면 조금 어렵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머와 위트 가지고요 위기를 모면해 나갑니다. 어려움을 이겨 나갑니다.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것은 위트와 유머 때문에 모든 것을 슬기롭게 이겨 나가는 거야. 이야. 여러분 탈무드가 바로 그 탈무드가 유머 위트가 위기를 모면하고 자세하게 대처해 나가니까 지금요 미국 저기요 유대인들이 시온성이 되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정치, 경제, 국방 모든 것이 유대인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이 별로 안 놀라시네. 그 탈무드에 보면 재밌는 게 많잖아요. 어느 분이 술 주정뱅이가 술이 취해서요 콘드레 만드레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니까 경찰이 딱 오니 죽은 줄 알고 시체실에 집어 해보세요. 그 시체실에 들어갔는데 이 술이 깨웠어요. 깨보니 전부 시체라. 아 내가 죽었구나. 나도 죽었구나. 그런데 이상하다. 오줌이 마렵다. 이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런 목사님이 위트가 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설교를 하다 실수를 해가지고 4개월을 니고데모를 아꼈어요.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가서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웃어서 웃어도 모르고 자기는 은혜가 돼서 자기 속으로는 4개월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 니고데모 나왔던 거야. 니고데모가 왜 뽕나무에 올라간다면 키가 작아서 올라가서요. 교인들이 웃어도 몰라요. 니고데모는 세리였어요. 컸는데 교인들이 키 컸는데 드디어 내가 실수했구나. 그때 탁 윗대를 부리는 거라. 그때 사개오가 나타났어. 니고데모 보고 내 자리에 내려오라 했어요. 어느 교회 수다장이 집사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 수다장이 집사인데 그 집사 이름이 성이 황가예요. 제가 다른 성을 말 안 합니다. 내가 황가이기 때문에 황씨 성을 갖고 있는 여집사님이 수다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한번 앉았다가 막 계속 수다를 피우기 때문에 옆에 앉아있기도 겁이 나. 근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왔어요. 딱 보니 목사님이 보니까 황집사가 돌아가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여보 당신이 맡아라 난 올라가겠다고. 그래 2층에 올라가서 설교 준비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 다 하고 이제 같이 싶어서 내려오면서 그 수다장이 갔나 이래 싶었어요. 이 수다장이 황집사가 앉아있는데 사모님이 윗대를 부리는 거라 탁 지혜롭게 목사님 수다장이는 벌써 가고 황집사가 왔어요. 제가 작년에 켄터키주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켄터키주 같은 뭐 생각납니까? 아, 치킨이 생각납니까? 예. 치킨 많이 드세요. 근데 앞으로 켄터키 치킨도 생각하지만은 링컨 대통령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 생가가 켄터키주에 있어요. 가보니 참 놀랐어요. 통나무 집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 바람 불고 비 오면 섞기 싶어서 이런 대우산 집을 지어놨어요. 그 속에 들어가니까 통나무 집밖에 없어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크게 자란 링컨이 참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지도자가 되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뽑으면 제1번이 누구냐면 링컨 대통령이고 2번은 늘 바뀌어요. 조지 워싱턴이 됐다가 존 F. 케네디가 됐다가 이번에 로널드 레이건이 됐다가 바뀌었는데 1등은 안 바뀌어요. 항상 링컨이라.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공부는 어느 정도 했냐.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다닌 사람인데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됐나. 저는 그 가서 뭐를 보고 놀랐냐면 그 옆에 링컨 대통령 읽은 성경책이 있어요.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달아봤어요. 달아봤어요. 황장로 이 성경책은 깨끗하잖아요. 이거죠. 제가 죽고 난 후에 내 방에 이 성경책이 나눠오면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황바사 성경책을 깨고 사거나 나도 안 봐야지. 그런데 링컨 대통령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봤는지 너무너무 많이 봤어. 말씀대로 정치를 하니 훌륭한 정치가 안 될 수 없지. 여러분요, 자식들인데요, 자식들 성경책을 많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데, 솔직한 말로 여러분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 손자들이 지금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니는 지금 어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님은 지금 여성교회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강북제일교회에서 지금 황수관 장로님 강의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다 알아요. 애들이요, 우리 엄마 지금 노래방 가 있다, 찜질방 가 있다, 뭐 고수도 치고 있다, 뭐 다 알아요. 여러분요, 자식들 앞에서는요, 애들 공부하라 켜놓고요, 여러분 공부하라 그럴 때 애들 공부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옆에 앉아서 성경 말씀 보세요. 보세요. 그럼 그 애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니는 저 공부 시간에 놓고 성경 말씀을 계속 보고 있다. 자녀 교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요, 성경 말씀 보기 싫으면 이렇게 하세요. 평소에 안 보고 있다가 애들 나타나면 끄집어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손자들 자녀들 생일 때면요, 물론 애들인데 성경책이 있습니다만 생일날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책 하나 사가지고 깨끗하게 글을 써서 할머니 보냄 이렇게 다 해서 할머니 드림까지는 필요 없고 해가지고 다 애들 머리맡에 나눠보십시오. 자고 일어나서 이거 먹으면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생일 선물로 성경책을 주었다. 이거는요, 가슴에 품고 다지 않을 수 없어. 그렇게 키운 자녀는 주 안에서 훌륭한 일꾼이 안 될 수가 없어. 간단한 것지만 아주 귀한 겁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책을 많이 보았어요. 그분은 눈만 뜨면 책을 봤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학벌이 올라가서 성공 못한 사람 많지만은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학벌은 없어도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학교는 많이 못 다녔지만은 100% 성공합니다. 책을 받는 사람. 그 링컨 대통령은 책을 많이 받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본 분은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화를 잘 안 냅니다. 링컨 대통령 어느 정도 화를 안 내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부인이, 영부인이 링컨 대통령을 빗자루고 때렸잖아요. 병학관에서 다 때리니까 제 같으면요, 우리 집 사람 그 내내 맞아 죽었다. 난 책을 많이 안 봤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탁 때리니까 얻어맞지 싶어서 밖으로 튀어나왔어. 근데 영부인이 따라 나왔어. 따라 나오니까 링컨 대통령 한 말이 있어요. 여보, 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 비서 보좌관들도 많이 보고 있잖아. 장관들도 보고 있잖아. 당신 빗자루 가지고 마당을 쓸어야지 대통령을 쓰면 되나. 이분이요, 남북전쟁이 붙었어요. 남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군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군이 힘이 세했잖아요. 막 쳐들어오는데 링컨 대통령이 비상대책회의를 자주했어요. 제 같으면요, 빨리빨리 준비 빨리 앉으세요, 회의합시다 이러는데 링컨 대통령 꼭 5분 내지 3분 아니면 7분 동안 10분 동안 우스개 얘기를 해요. 전혀 비상대책 관계없는 이야기를 해요. 해서 마음을 평안을 주고 좀 즐겁게 해줘요. 저도 오늘 이 집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오정이 있었어요. 사오정이 면접시험 보러 갔는데 귀가 어두웠어요. 귀가 어두웠어요. 앞에 손오공이 참 착해요. 사오정 염려 마라,
내가 들어가서 시험치고 그대로 적어줄 테니 그걸 외워서 들어가면 된다. 그 사오정이 손오공이 먼저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손오공 보고 축구 선수 누구를 좋아하니? 전에는 차범거이고 이제는 안정화입니다. 어 그래 잘했어.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다고 생각하냐? 18세기 말입니다. 어 대답 잘한다. 저 UFO가 있다고 생각하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믿을 수 없습니다. 은학 대답을 잘해서 그 자리에서 합격이 됐어요. 그 나와서 손오공이 참 착해요. 그걸 딱 적어줬어요. 사오정이 다 외워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면접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오정 보고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전에는 차범거이고 이제는 안정화입니다. 아 이놈이야. 그러면 넌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18세기 말입니다. 아 이놈이야. 너 바보지 이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래 생각하시지만 확실한 증거 없어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 책을 많이 본 링컨 대통령은 달라. 링컨 대통령도 어느 정도 유머가 있냐 하면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회를 왔어요. 보통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후보자들이 오잖아요. 지금 아무도 안 왔지만 끝난 후에. 이때도 좀 와줘야 돼. 딱 왔잖아요. 근데 링컨 대통령은 노상 국회의원 떨어졌잖아요. 딱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천당 가고 싶은 사람은 일어서라 했어요. 전부 다 일어섰어요. 링컨 대통령은 안 일어섰어요. 그래 또 한참 목사님 설교하다가 그러면 지옥 가기 싫은 사람 일어서라 했겠네. 다 일어섰어요. 링컨 대통령은 안 일어섰어요. 그래 목사님이 아브라함 링컨 왜 안 일어섰어요 그러네. 딱 일어서면서 저는 우선 국회부터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 처음부터 다 배꼽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표를 찍어. 그래 국회의원 되잖아요. 책을 많이 본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이 다 되고 성공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데, 여러분요, 자녀들 책 많이 읽도록 하세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80%는 망하고, 책을 물려준 집안은 120% 성공한대요. 저는 우리 아버님 때문에 오늘의 박사가 됐는데 우리 아버님이 어릴 때 저한테 이래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없지만 내 속옷을 팔아서라도 너 공부 시키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속옷이 없어요. 내가 속았어. 세상에 거의 감동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우리 아버님은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공부를 합니다. 내 속옷이 없는 줄 알았으면 내가 공부를 안 할걸요. 이거 제가 제 말해서 죄송한데 얼마 전에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울면서 편지가 내는데 왔는데요. 그분이 그 초등학교 5학년이 가난한 집에 애야. 가난한 집에 애인데 편지를 참 내가 그 편지를 읽고 울었어. 나도 얼마나 잘 썼는지 편지를. 이 초등학교 5학년 애가 편지가 왔는데 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엄마가 책을 하나 보더만은 계속 울면서 보더래. 울면서 보다가 막 자더래요. 그래서 거기 뭔가 싶어 빼보니까 제가 요즘에 최근에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저보세요 저보세요 그래도 웃잖아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도 웃잖아요 그런 거는 아파도 웃잖아요 사업에 실패도 웃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가 쭉 읽다가 편지가 왔는데 박사님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나와서 미국 가서 좋은 대학에 학위 받아와서 연세대 교수 된 줄 알았는데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야간 그 내용은 내가 다 이야기하는 게 이 울면서 편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일어났어요. 박사님 저도 박사님 뒤를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앞으로
이 사회에 유능한 인물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딱! 그러면 그 최고 한 권 만났기 때문에 이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거야. 분명히 얘는 성공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만남이 중요해요. 그러면 최고의 만남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의학계에요. 웃음 치료라는 보고 들어오는데 놀랄만한 보고 들어와요. 죽어가는 사람도 좋은 약을 쓰는데 다 죽는데 이쪽 약을 끊어버리고 웃음과 기쁨을 쓰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난 사람 많더라. 그 웃음 치료가 최고의 치료로 밝혀져서. 그래서 여러분요, 일주일 내내 웃으세요. 황 박사님, 요즘 세상에 웃을 일이 뭐가 있어?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말하기를, 기뻐서 웃는 것보다는 웃으니까 기뻐지면서 꼬였던 것이 풀리면서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그거는 틀림없어요. 여기서 있는 부족한 제가 그것을 체험을 했는 사람입니다. 기뻐서 웃는 것보다는 웃으니까 기뻐지면서 꼬였던 것이 풀리면서 제가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조금 떴습니다. 아, 여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요, 저 시내 들어가면요, 제가 보통 뜯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 제가 서울 남산에 딱 올라가니까 정확하게 100명 중에 98명이 저를 다 알아보더라고. 신바람 금강 박사 황수환 교수님 아니십니까? 맞다. 두 내외분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좀 젊은 부위라. 내려오다가 1m 전방에 저를 딱 발견하고 그 부인이 갑자기 어머! 그때만 세상에 제품이 안 깨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안 아프려서 옆에 남편이 빙그레 웃는 거야. 그 남편 참 순한 사람이라. 아니, 이만하면 어떻잖아요. 100명 중에 98명이 저를 다 알아보니까 두 사람은 왜 저를 못 알아보냐면 저를 안 쳐다봐서 몰라서. 요즘 사람들이 저것을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사람들이 걸어오다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요, 오늘 또 많은 사람 만났는데 오다가 무심코 이래요. 오다가 제가 눈이 딱 마주치면요, 백에 백 사람은 저를 보면 이래요. 교수님 반가워요. 저희들에게 웃음을 주어서 고마워요. 기쁨을 주어서 감사해요. 텔레비에 교수님 나와서 교수님 강연 듣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린 것 같아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교수님 팬입니다. 교수님 건강하세요. 교수님은 오래오래 건강했어야 됩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아니, 얼굴 표정이 똑같아. 아, 이만하면 떴잖아요. 황 박사, 황 박사, 당신 왜 그렇게 떴느냐고 제인데 묻는다면 저는 이것 때문에 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일주일 내내 웃으세요. 월요일 날은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으시고, 목요일 날 웃음만 나오면 목숨 걸고 웃든지, 목욕하고 웃고, 금요일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날은 토스스레 웃고, 일요일날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재보세요, 재보세요. 국회의원 떨어져도 웃잖아요. 국회의원 떨어져서 웃는 사람은 황수환 박사보다 못했고, 서울청와대 소문이 화났잖아요. 나는 국회의원 떨어져 그 전부터 웃고 다녔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출마 안 했고, 제가 4년 전에 출마했는데, 이번에 제가 출마를 왜 못했냐면, 우리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장로님이신데 연세가 90입니다. 정정합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아버님 보고, 아버님 미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야, 야 좀 시끄럽다, 말 좀 살살 하라 그러더라고. 지금 아버님이 우리 가정예배를 아버님이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 다른 약속은 지켰는데 그 약속 하나 안 지켜요. 우리 아버님이 80이 넘어가면 이 예배의 권한을 우리 장남 황수가 넘어간다. 아직 안 넘어왔어요. 아버님 왜 그 약속은 안 지킵니까? 내가 그때 80까지 못 살 줄 알고 그랬는데. 제 4년 전에 국회의원 떨어진 우리 아버님이 내 손목 잡고 우시더라고. 얘야, 내가 너 떨어질 줄 몰랐다. 왜 너 선거 기간 동안에
자기 지역을 돌아다니지 않고 천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왜 그렇게 숨을 메고는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도와주다가 제가 돌아와 보이 떨어져 붙거든. 제가 솔직히 시장 두 바퀴만 더 돌아오시면 내가 붙었을 걸. 근데 저는 국회의원 떨어져서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제 국회에 출마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몇 표 차로 떨어졌냐면 691표 차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691표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이 숫자가 왜 말입니까? 저는 극동방송의 김정환 목사님을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그분이 일반적으로 저를 많이 생각해 줍니다. 공교롭게도 극동방송국의 전화번호가 691번입니다. 각 교회 전화번호 뒷번호가 691번이 많습니다. 그럼 앞에 뭐가 붙습니까? 0이 붙죠. 그게 바로 069원. 제가 주님 앞에 069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밤새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육권이 왜 말입니까? 영육권이 왜 말입니까? 아버지가니 주님의 음성이 제 가슴 속에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종아,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영육권은 잊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울면서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영육권은 잊지 않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오늘 강북제일교회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압니까? 어떤 데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강연장이 우리 집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소록도로, 거제도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제인데 하루에 강의 요청이 국내외에서 몇 건 들어오냐면 180건에서 200건이 들어옵니다. 저는 하루에 한 건도 잘 못 나가는 사람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온 날은 하루에 강의 요청이 283건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200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전에 한번 중국으로 갔는데 할변역에 도착하니 어느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봉고차를 태우는데 희한한 봉고차를 태우는데 의자가 없어요. 나무 반땡이를 하나 놓고 그거 앉아라고. 앉으니까 비포장 도로를 3시간 4시간 막 달리는데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사도 바울을 생각했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내가 참아야지. 아무래도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선교사님 보고, 선교사님 내 허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이거네. 박사님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 도착하니 상지라는 곳에, 그분 상지 중지 하지 이런 것 같아 잘 모르지만 상지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리 앉아서 시원한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마에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땅바닥에 사는데 한 200명 모여서 엎드려서 울며 불면서 기도하는데, 울며 불면서 기도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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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쪽에 우리 권사님 자리에 제가 앉아서, 주님 저는 돌아갑니다. 저는 여기에 못 삽니다. 저는 이번보다 난 못합니다. 턱도 없습니다. 저는 봉고차 타고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답답했는지 갑자기 제인데 은혜를 부어주어가지고, 은혜를 내려주어가지고 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각 교회 가서나 집회 가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갑니다. 저도 오늘 여기 서는 순간 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내가 윤 목사님을 딱 만나는 순간, 전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내가 왔다 갔습니다. 그때
뭐 경로단 잔치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윤 목사님이 그때 몸이 많이 불편했는데 오늘 얼굴 보니 전에보다 훨씬 좋아졌어.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요, 아프신 목사님을 모시고 사람이 영광 돌리는 성도님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십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딱 서니 내가 수련회 몇 번 갔습니다만 솔직히 내 그대로 고백드리면 오늘 내가 은혜가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때 한 더위에 다른 사람은 다 노는데 여기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오시.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리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한번 더 보냅시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광을 보내는 여러분, 박수치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각 집회마다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갑니다. 오늘 돌아오는 순간 몸찬양 하시는 분들, 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 찬양하시다.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얼굴을 보니까 은혜스럽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작년에 바로 이 시간에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러시아 가서 가는 곳곳마다 은혜가 너무 돼서 제가 품에 안고 다니던 성경책까지 사인을 해가지고 다 주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러시아에 있는 분들이 황 박사님은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어디 가서 얼러가지 콜라병에다가 꿀을 두통 담아주는 거를 끌어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무슨 마당 말이야 불가네. 아, 영육구원. 주님 앞에 영육구원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이 제 손목 잡고 우시면서 내가 너가 떨어질 줄 몰랐는데 내 가슴이 왜 아프다 그래서 우시는데 제가요 아버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때 내 생각에 우리 아버님 없으시면 누구 붙잡고 내가 울겠나.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버님. 여러분요, 우리 아버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버님을 품에 안고 품에 안겨서 많이 우세요. 서러울 때도 웃고 남편 예매 계실 때도 웃고 울고 그저 붙잡고 우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웃다가 죽을 병도 달아납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제는 이제 그만두어라. 내 나이가 86인데 다음에 너 하면 출마 더 하면 나는 죽는다. 그만두어라 캔. 그래 4년이 지나서 이번에 또 제가 지난번에 691표 떨어지더니 너무 억울해서 이번에 출마만 해보려고 아버님 방에 들어 아버님 한 번만 더 합시다. 저희 아버님이 너 4년 전에 내가 한 말을 잊었나? 아니요, 기억하고 있어요. 됐다, 이제 그만둬라. 됐다.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가 출마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우리 아버님 언제도 돌아가시면 함 나가 볼라.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황수환 박사 얼굴을 지금 보세요. 테레비를 받는 황수환 박사를 직접 라이브로 한번 보세요. 아, 솔직히 하면 내가 웃을 얼굴인지 한번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제 상이에요. 호랑이 상이에요.
개상이 범상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수님들과 같이 관광버스를 타고 동양을 가다가 혹시 여러분들 울진 아십니까? 그거 가다 내가 검문소에 걸린 사람입니다. 아니 경찰에 올라오지만 검문하겠습니다. 한 바퀴 싹 돌 때만 다른 교수는 다 두고 제인데 와서 신문증 내놔라. 그래 다른 교수들이 역시 범죄형이 다르긴 다르다. 제가 웃을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웃게 됐냐면요, 저는 17년 전부터 웃기 시작했는데 누구 덕분에? 우리 주님 덕분에. 저는 17년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 처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울었는지 압니까? 참 부끄러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제가 나이 40이 넘도록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다 다녔습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6km쯤 되는데 4살 때부터는 내 동생 낳고부터는 저는 그러듯 교회 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주일 되면 옷을 갈아입히면서 예수하면 애들은 뒷동산에 놀러가도 너는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걸어 다녔습니다. 이와같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것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저 죄인이 어떻게 나를 가르쳐 주시나. 이와 같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버님, 우리 큰아버님, 우리 외삼촌이 교회를 설립해서 제가 거기서 왕초절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연극을 하면 제가 주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기회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지금부터 17년 전 1986년 9월 어느 날 외국 선교사님이 저에게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귀에 들리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에 뜰만 받고 다니는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염치도 체면도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뒹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를 압니다.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서도 눈물을 없을 저 제가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눈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적이 놀라고 있습니다. 눈물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찬양 소리 들으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어떤 날 새벽 기도 가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손수건을 가져가지 않았던 제가 한쪽 양말을 벗어서 눈물을 닦아내기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서도 그렇게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면서 보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지금 제가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지금은 성경 말씀 봐도 눈물이 잘 안 나옵니다. 짜도 잘 안 나옵니다. 성경 말씀 보다가 놀라운 요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상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난 오늘부터 눈물을 감추어야지 흐르는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슬플 때와 괴로울 때와 몸이 아플 때와 생활이 어려울 때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할 때와 국회의원 떨어져도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난 오늘부터 기뻐해야지, 웃어야지, 이빨 내고 다녀야지, 이빨 잘 닦고 다녀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인사해야지, 겸손한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대해야지, 그때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눈만 딱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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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하다가 제 얼굴이 알려지기 전에 그 인사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11년 동안 수모를 많이 당했는지 압니까? 심지어 인사 그것 때문에 제가 업신여김을 많이 당했습니다. 연세대학 교수라고 부처 다녔으면 업신여김을 덜 당할 텐데 부처 다닐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딱 들어가면 맨 아주머니 서 있으면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어. 저는 그래도 뒤통수를 보면서 인사를 했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든, 인상이 어떻든, 목에 기부술을 했든 안 했든 나는 오늘부터 밝은 표정으로 대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아주머니 아직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전 나가면서 인사를 하면 더합니다. 아주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돌아서서 저를 봐요. 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약간 비웃어요. 여러분요, 웃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비웃어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인사했어요. 그건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가슴 속에서 그래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기쁘게 사람을 대하라, 자꾸. 그래서 아주머니, 아주머니 댁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제 두 번째 인사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저분이 과연 누군가, 저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수소문을 해보니 세상에 놀라운 사실이 연세대학 교수님입니다. 황수관 박사님이라 많은 분들이 전화와서 교수님 죄송해요, 인사한데 고개를 죄송해요, 연세대학 교수님 몰랐어요, 연세대학 교수님 되면 목에 기부수가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성경 말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니 이 성경 말씀 전체 맥이 뭐냐면 기부수를 풀어라. 교수님 죄송해요, 인사한데 고개 들어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 다 돌려요. 항상 기뻐하라. 그걸 몰랐을 때는 집에 들어가면 저희 어머님이 종종 입이 많고 나와 있어요. 어머님, 아,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야, 내 오늘 밥을 못 먹었다. 아, 왜 못 드셨어요? 안 차려주셔서 못 먹었다. 어머님 체를 잡수소 봐. 그게 입이 많고 더 나쁜 거예요. 뭐 또 방에 들어가니 저희 집 사람이, 야! 어머님이 어떻고 저떻고! 당신 말투가 그게 뭐냐? 지금 어머님 안 계신다고 당신 말을 해야 되나? 당신하고 어머니하고 세대차가 있잖아. 어머님이 농촌에서 우리 칠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 아느냐고, 제 입사람이 날 키웠나? 아니, 당신 우리 집 딸이가 키우고로 며느리를 어디 키우니? 아, 며느리를 키운 집이 있어. 당신 그러면 집안에 편차 하나 뒹따봐 쳐라 이게. 아! 항상 기뻐하라.
그 이후에 집에 들어가면 저희 어머님이 종종 입이 막고 나오시면 저는 얼굴에 많은 웃음을 띠면서 주님이시여 이때도 웃어야 됩니까? 그럴수록 입을 더 크게 벌려라. 네, 그렇게 하겠나이다. 얼굴에 많은 웃음을 띠면서 저희 어머님 가까이 다가가서 저희 어머님을 콕 잡고 어머님 어머님 입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입이 금방 들어갔어요. 제가 입을 집어넣으세요 이래 말하는 게 아니고 입이 들어가도록 말씀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아니 잘 못 알아본 한 분 계셔서는요. 목사님, 여러 성도님, 여전도회 여러분, 제가 17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제 인데 기적이 몇 가지 일어났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제 인데 기적이 몇 가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보는 순간 세상 이게 웬일입니까?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들어버렸어요.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 둔한 제 가슴이 뜨겁기 시작하더니 너무너무 기뻐서 이걸 어쩔 줄 몰라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걸 가눌 길이 없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제 집사람 보고 문을 열고 여보! 제 집사람이 저를 보더만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시더니 야간 야간 다니면서 공부하시더니 드디어 뜻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버렸습니까? 여보 여보 내가 동무시 아니야. 내가 오늘부터 웃기로 해서 당신하고 언니하고 새칸방 살고 있어도 난 오늘부터 웃을래. 우리 주님이 날 보고 웃으라 했어. 그때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 새칸방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황수환 박사는 처음부터 연세대학 교수가 된 사람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학교 갈량피는 못 돼서 체계를 치고 뒷산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우는 사람입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울고 내려오면서 울었는데 마침 포항 영일중학교가 돈이 안 나는 얘기를 듣고 제 고향이 경주입니다. 치계를 벗어던지고 14km를 단숨에 뛰어가서 교무실에 찾아가서 입학하러 왔습니다. 얘야 너 어디서 왔니? 경주서 왔어요. 너 어린 것이 경주시까지 왔어? 네. 너 경주시까지 걸어왔단 말이야? 아니요. 뛰어왔어요. 얘야 어서 돌아가거라. 학교는 매일 다녀야 되는데 거리가 멀어서 안 돼. 오는 데 4시간 가는 데 4시간 안 돼. 아니요 제 입학식에 주면 한번 다녀볼게요. 얘야 너 공부 그렇게 하고 싶어? 네 공부하고 싶어요. 그날 입학 허락을 받고 집에 돌아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중학생이 되었어. 새벽 4시에 책보자에 울러매고 아버님 어머님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산을 넘고 내를 건너서 우리 동네는 내온차만 그 학교를 다녔어요. 겨울이 되면 청소 마치고 나면 공부 마치고 청소 마치고 나면 하면 해가 서산에 빠집니다. 4시간 5시간을 산을 넘고 내를 건너서 얼마나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마침 우리 집에서 3km 떨어진 경주 안강중학교 병설 농고가 처음 생겼어요.
선생님이 찾아와서 너 황수관 너 이 농고에 들어오면 너를 장생시킨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아서 우리 집에 고추밭을 샀어요. 들어갈 때는 50명 정도 들어갔는데 학교가 옳지 않다고 애들이 중간에 다 나가버렸어요. 저는 고추밭 때문에 못 나가고 그래서 졸업할 때 13명만 졸업했어요. 13명 졸업하고 나니 문교부에서 학생이 없다고 학교를 폐교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들어갈 때 처음 생겨서 나올 때 없어지는 그런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시고 13명 중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우리 반에 공부 13등 걔가 꼴찌입니다. 밖에 나와서 절대 꼴찌 소리 안 해요. 전교에 13등. 그래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첫째는 실력이 없고 왜 실력이 없냐면 농고에는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똥물 푸는 거 해서 여러분요 무엇이라도 피워놓는 게 필요해요. 난 똥물 푸는 그거는 모성물 줄 알았지만은 제가요 몇 년 전에 KBS 체험 설명회에 나가서 내가 똥물을 폈잖아요. 봉천에 똥물을 팠는데 거기요 300개 특집을 하는데 300개 특집 같으면 몇 사람 출연하면 300개 특집 같으면 한 번 나오는데 세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300개 크면요 900명입니다. 그렇잖아요. 900 몇십 명 중에 제 똥 뻗는 게 시청률 1위가 되어버렸어요. 1위 됐다고 또 다시 포락해가지고 아 그 2등 되시면 안 풀어도 되는데 앵콜 똥물 퍼잖아요. 왜냐면 제가 농고 다니면서 걔 똥물 퍼놓으니까 이 기술이 있잖아요. 잘 퍼잖아요. 여러분 뭐라도 배워놓으면 서문 같아. 두째는 돈이 없고 돈 없는 사람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범학교를 가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듣고 그때부터 집에서 아버님 일손 도우면서 집에서 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범학교는 음악, 미술, 또 이론심을 다칩니다. 농고에는 음악, 미술 안 가르쳐줍니다. 또 13명 앉혀놓고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그 집에서 완전히 외웠지. 빨주노초 파남보 사라가 만나바다 파나마 가라사다 높은 음자리 표현 나름을 외우고 그때 뭐 시조를 한 30개 오면 된다 해서 제가 시조를 엄청나게 많이 외운 기억이 나요. 한산산 달관 밤에 술에 혼잔자 큰 갈래뼈 채고 깊은 신음하는 차에 어디셀 승호가는 나예를 끝나니 청산이 백개수야 수위감을 자랑 말라 일도 청렴한 도로유로니 명월이 망우선하니.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명월이 누구신지 혹시 아는 분이십니까? 예, 기생 황진이 맞았어. 제가 황가기 때문에 우리 고모입니다. 우리 집안은 참 재밌어요. 기생도 있고 또 정승도 있잖아요. 정승. 그렇지. 황희정승. 우리 집안은 골고루 다 했어요. 기생도 있고 정승도 있고 신바람 금강바사도 있고 하여튼 예수님 족보하고 비슷해요. 명월이 망원산이 시어가 늘었더니 비오자상 두간에 봉숭아 밤만 피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 적어 누님께 보내자 누님이 편지 보면 하마올까 웃으실까 손톱에 봉숭아 꼬물 들이던 그날 생각하시리 다다다 여기서 시험 치러 가니까 한 것도 안 나왔더라고. 근데 어쨌든 제가 합격을 해서 합격해서 들어가니 세상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돈이 안 드는 학교에 내가 들어갔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먹고 자는데 돈이 들어서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그 부잣집의 셋을 밤 12시까지 글 가르치시고 밥 좀 얻어먹고 학교 다는데 감사해도 제가 졸업할 때 우리 졸업생 280명 중에 제가 학부 수상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우리 큰아들 상 받는다고 절구에다가 찰떡을 빚어가지고
이 꽃다발 안 가지고 찰떡 들어가지고 다른 애들 좀 꽃다발 받는 찰떡을 받았어요. 상을 받고 내려오니 저 영혼님이 한 손에는 떡꼬치기 들고 한 손에 내 손목 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리 어머님 잘 울어요. 야야야야 너 올라가면서 돈도 한 푼 안 가지고 올라가 놓고 가정교사 한다고 시간도 없을 텐데 어떻게 시인의 애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알기로는 사범학교 애들이 전부 다 머리가 수제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애들을 너가 다 물리치고 공부를 그렇게 잘했니? 어머님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제가 공부를 잘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모자를 벗어서 저희 어머니 머리에 씌워드리니 저희 어머니 강당 한가운데 주저앉아서 옆에는 떡보채기 놓고 옆에는 내 상장 놓고 얼마나 서럽게 우시는지 저는 우리 어머니 품에 안고 어머님 어머님 울지 마세요. 돈 없는 것은 흠이 아닙니다. 돈 없는 것은 흠이 아닙니다. 어머님 제 가슴 속에 무엇이 들은지 아시지요?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 될게요. 좋은 사람 될게요. 남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될게요. 제 어머니를 달래고 그래 졸업하고 나니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시골로 지방으로 시골로 지방으로 선생으로 발령받아 가는데 저는 공부 잘했는 덕으로 시내 중심지의 선생으로 발령받게 되어서 이것이 연세대학 교수가 되는데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간대학 들어가서 야간대학 야간대학 야간대학원 야간대학원 그 요즘 제가 밤길은 잘 찾습니다. 시골 가서 우리 동생 새 데리고 밤차 타고 추운 데 올라와서 조그만 빵 하나 구해서 우리 동생 새 아침밤 헤매서 학교 보내고 저는 학교 가서 선생질하고 야간 공부하고 밤중에 돌아오면 세상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연탄불이 꺼져가지고 전심도 도시락도 안 사가는 동생들이 배를 철철 굴고 냉방에 이불도 없이 뒹굴고 있는 걸 내가 깨워서 밥에 먹이고 저는 어릴 때 많이 굶었습니다. 동생들 때문에 많이 굶었습니다. 뭘 것이 생기면 동생들 생각나서 먹을 수가 없지 이 물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만 눈깔 사탕 하나 생기면 친구들 보는 묻는 척 하다가 갑자기 동생들이 생각나서 이게 녹을까봐 변소 뒤에 가서 얼른 끄집어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동생들을 줄을 쫙 세워놓고 막내부터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이거 몇 번 했노? 계속 했어요. 혹시 이 중에 동생 되시는 분 있습니까? 동생 되시는 분 있으면 언니에게 고맙게 하세요. 형님에게 고맙게 하세요. 누나에게 고맙게 하세요. 아무리 고맙게 해도 형만 못합니다. 누나만 못합니다. 언니만 못합니다. 형, 누나, 언니들은 동생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에 들어있어요. 어떤 분이 뭐 우리 오빠 결혼하지 마음 변했다던데 여러분 오빠는 안 변합니다. 주고 싶지만은 자기 마누라 때문에 못 줘서 그렇지 오빠가 왜 변합니까? 여러분 오빠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오빠한테 전화하세요. 오빠 그간 잘 있었나? 얘가 평소에 전화하든지 왜 전화까지 다 하느냐? 신바람 박사가 하락하더라. 그때 마침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저희 집사람 보기 얼마나 미안한지 방귀 단칸방이라서 여보 정말 단칸방이라서 미안하오. 저희 집사람이 첫 마디가 괜찮아요. 내가 다 알고 씹었어요. 우리 도련님들 공부 잘 씹시다. 우리 시누이들 공부 잘 씹시다. 그 한마디가 우리 동생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지금도 우리 동생들이
우리 집 사람 보고 형수님 형수님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그때 그 한 말이 우리 동생들 가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저 가슴 속에 그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요, 남에게 은혜를 받으시면요 그걸 가슴 속에 새기시고 섭섭한 얘기 들으시면 물에 새기세요. 어떤 사람은 은혜스럽고 좋은 혜택 받았으면 그걸 물에 새겨버리고 섭섭한 소리 듣는 것을 가슴 밖에 새겨놓고 그러면요 여러분 오래 못 삽니다. 그게 병이 됩니다. 저는 그것이 가슴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요즘 저희 집사람은요 요즘은 어떠냐 하면요 제가 하도 요즘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계속 우리 사람이 제인데 막 대듭니다. 대들면 들수록 저는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 머리가 특별히 뛰어나지 못해서 낮에 근무하고 밤에 공부를 하니 낮에도 공부하고 밤에도 공부하는 사람들과 못 따라가겠더라고. 여기 서 있는 저는 공부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공부에 한이 맺힌 분도 많을 겁니다. 저도 공부에 한이 맺힌. 저는 요즘 눈만 뜨면 공부밖에 안 합니다. 저는 아직 골프도 칠 줄 모릅니다. 황성한 바사 같이 유명한 사람, 골프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골프장에 끌려가 있으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안 되겠더라고. 골프도 물론 해야 됩니다.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의 여유가 안 돼요. 저는 요즘 눈만 뜨면 책밖에 안 봅니다. 그때 공부에 한이 맺혀서 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사표를 내보고 공무원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서 사글세빵 본래 처음부터 사글세빵이지만 마지막에는 제가요 사글세빵 들어갈 돈도 없고 책 살 볼 돈도 없고 그때 제가요 죽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요 저는 죽고 싶은 사람 심정을 내 압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제가 죽었으면 큰일 나면 당했지. 그때 죽었으면 신바람 금강바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결점도 많지만 장점 하나가 우리 집 사람 이래요.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집 사람은 얼굴을 펴요. 어느 날 내가 속으로 죽고 싶은데 우리 집 사람들이 죽고 싶은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화장을 이쁘게 다 해와서 제 앞에 와서 여보 근데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마누라 이쁜데 어디 죽습니까? 여보 당신 공부 끝까지 하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여보 당신 염려 마세요. 내일 이사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언니라.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염려 마세요. 그 이튿날 따라가니 어디로 갔나 하면 세상에 우리 집 사람 이모집을 찾아가는데 그 이모님이 어느 정도 잘 사왔냐 13평 아파트 다 찌그러진데 그거 가지고 이모야 우리는 갈 곳이 없어 같이 좀 살 수 없나 이러네. 이모님이 나오시는데 이모님이 참 나중 보기 순한 부인데 갑자기 화가 나빴어요. 왜 화가 났냐면 우리 집 사람 어릴 때 이쁘다고 이모님이 많이 키웠어요. 저렇게 보따리 사오니까 이모님 화가 나서 화가 내 말을 잘 못하더라고. 저 뒤에 자고 황서방은 저거는 많은 사람이고 그래. 이모야 우리 황서방 공부 참 잘한다. 공부 잘하면 무슨 소용이노 먹고 살아야지. 이모야 우리 황서방 고모 마트에서 취직해서 잘 살면 되잖아. 세상에 이모님이 얼마나 고마우냐. 여러분 13평 아파트를 잘 몰라 그랬지 조그만 방이 두 개밖에 없어. 그 옆방을 우리 주는 거야. 그 이모님인데 고마움을 또 제가 물이 안 새기고 가슴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이모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 이모 죽고 우는 사람은 내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시집 올 때 농을 가져왔는데 이사하면서 농 다 버렸고 복판에 거울 달랬는 그것만 가지고 다녔어요. 그날 또 옆방에 이모 옆방에 너희 안 들어가요. 억지로 집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사람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여보, 농이 들어가야 되나 사람이 들어가야 되나. 농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는데 제가 이쪽에 들고 제 사람이 이쪽에 딱 들었는데 제 사람이 딱 들면서요 저를 보고 싹 웃어요. 왜 웃냐면요 금방 알게 됐어요. 눈물이 하도 많이 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고개를 탁 숙였는데 눈물이 쫙 떨어져 버린 거예요. 농에 쫙 흐르는 게 내 끝에 가슴이 메여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 그대로 할 건데 괜히 사표 내보고 여보 여보 내 앞으로 돈 벌면 제일 먼저 당신 농부터 먼저 사줄게. 그러니까 농부터 먼저 사가 되나 방부터 먼저 얻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것이 웬일이고 이것이 웬 말입니까? 그때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지 않네. 이게 웬일입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늘을 바라보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이모님 옆방이 꼴방이 세상에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모님 옆방 꼴방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습니다. 돈하고 행복하고는 별 관계가 없구나. 돈이 없으면 불편할 따름이지 불행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돈이 있으면 좋은 침대, 좋은 이불자리는 구할 수 있지만은 행복한 잠자리는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돈이 있으면 좋은 음식, 좋은 과일은 마련할 수 있지만은 즐거운 식탁은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 많은데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가보면요 솔직한 말로요 마누라는 마누라도 어디 갚고 없고 애들은 머리에 노랑 물들고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갚고 없고 어떤 친구는 내 손목 잡고 황박사 황박사. 옛날 전세방 살 때 연탄불에 된장 포구를 찢어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구들목에 밥 묻어놨다가 꺼져버려서 오송도송 기도하면서 먹을 때가 그때 가장 행복했다고. 여러분 최고 행복은 우리 주님을 내 마음과 내 모시고 하늘을 보는 것이 최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연세대학 교수 뽐닥해서 1억서를 써서 서류를 구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출을 뒀더니 연세대학 공개 채용에 제가 교수로 발탁되었어요. 우리 연세대학 역사상 초등학교 선생 하다가 연세대학 교수 된 사람 내 혼자밖에 없습니다. 발령장 받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너무 좋아서 웃다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이 미션스쿨에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좋은 대학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이때는 박수를 좀 쳐줘야지.
강북 제일교회 여성교회 좀 이상하다. 제가 다른 집회 가서는 혹시 이런 말이 나오면 연세대 교수 됐다 하면 박수를 막 치는데 여기는 교수 됐다 해도 박수 안 치고 물었다 해도 박수 안 치고 박수 철학해야 박수 치고 윤덕수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이거 왜 이럴까? 혹시 이럴지 모르지. 이럴지 모르지. 오늘 이 강의가 너무너무 좋고 그 강의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어서 박수치는 것도 잊어버릴 수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강의가 오늘 집회가 제가 이 단연 중에 가장 잘 됐다고 저는 그래 믿고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항상 기뻐라 그 말씀에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저희 집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까 이야기했지요. 웃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 날 보고 돌아온 줄 알고 여보 내 동무시 아니냐 내가 오늘부터 웃기로 해서 우리 주님이 날 보고 웃으라 했어. 그때부터 황수관 박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들어와서 제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온 국민들이 황수관 박사를 보고 산적을 생각하지 않고 스마일 박사 웃음의 전도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서 여러분 가슴을 채우는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들이 저를 다 알게 되고 저를 좋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요 정말로 여러분 놀라운 사실 길거리 가면요 중고등학생들이 저를 만나면 의아한 줄 압니까? 박사님 뛰어와요. 뛰어오지만 노트 끄집어내서 사인 해달라고. 그것만 해도 어떻게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박사님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요즘 좀 반가워하는데 박사님 사인 좀 해주세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 일일이 다 못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 애들을 다 해주기 위해서 저는 가슴 속에 집 나설 때는 다른 거는 준비 안 해있고 꼭 사인 종이는 주변에 넣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누구나 만나면 사인해 줄 때는 저는 주변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사인 종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요 12년 전부터 사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해 수만 명이 제하고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 대회를 마치고 밖을 딱 나오니 어떤 아저씨가 제 보고 저를 90도로 해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5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었지요. 와가지고 우리 애가 그때 중학교 다니는데 저 엄마가 죽어가지고 3개월째 나서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간대. 그래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박사님이 사인을 해줬대. 큰 꿈을 가지러 해줬는데 세상에 애가 그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걸 코팅을 딱 해서 자기 공부방에 딱 붙여놓고 밤잠 자지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부터 연세대학 안 붙고 그래서 내가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얘야 너 서울대학 학교에서 반갑다 너 입학금 대줄게 그러니까 아니요 박사님 장학생이 됐다는 거라 막 속으로 막 잘 됐다 싶으더라고 막. 그래 아이고 이거는 그 뭐를 줄까 아 내 장로기 때문에 기도해 주겠다 싶어서 복도에서 얘를 품에 안고 기도를 해주니까 얘가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기도 딱 해주니까 다 끈 기도 마치고 난 후에 또 느닷없이 박사님 장신 되기는 됐는데요 반틈 장신이 됐대. 마침 내인데 주머니에 그때 돈이 있었어요.
돈을 입학금을 주니까 얘가요 봤더니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한마디 더 해야지 김구나 나 박구나 너 공부하는 김에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서울대 교수 한번 돼볼래. 세상에요 박사님 내 돼보겠다고 한 거야. 되면 내 인자 못 나가겠네 오겠다고 한 거야. 근데 그 돈조차 안 아깝더라고. 근데 이번에요 성적표가 내 나라 왔는데 1등 했더라고. 이야 내 그 돈조차 안 아깝더라고. 왜냐 그 애가 나 서울대학 교수 되면요 그 돈을 갖고 또 내 인데 와요. 아니 내가 다 알아요. 올 때 그냥 안 오고 또 선물 사가 와요.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차를 타고 갔는데 인도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사는 10명쯤 있어요. 이놈들이 저를 발견해서 어? 저 차 안에 황송한 박사다. 차가 막 달리는데 이놈들 인도로 막 뛰는 거야. 운전수 보고 바로 차 세워라. 박사님 바쁜데 갑시다. 노상 집회에 지각하시면서 아니 지각 네가 하나 내가 하지. 내가 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널 모르나. 내가 방정환 선생님보다 못하지만 박사님 압니다. 빨리 세워라. 차를 세워서 밖에 나와서 얘들아 크니 세상 이놈들이요 박사님 하면서 제품에 안 끼는 거예요. 지나가는 노신사 한 분이 황화사는 좀 보람입니다. 길거리에 나타나서 얘들아 그럴 때 품에 안 끼는 분은 박사님 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제 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놀이터에 애들 보고 얘들아 계속 오는가 무조건 정집으로 튑니다. 왜냐면 요즘 유괴가 하도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놈들 내가 길거리에 서서 사인을 하나하나 다 해주니까 세상 이놈들이 좋다고요. 그걸 들어가면서 집에 엄마 아빠인데 자랑한대. 근데 학교 와서 친구들은 자랑한대. 집에 가 있으니까 이놈들이 편지가 내는데 왔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저는 이 사인종에 인터넷 주소를 적어놨거든. 박사님 박사님 친구들 자랑하니 너무너무 좋아요. 내 카피를 복사를 해서 얼마나 나눠줬는지 몰라요. 복사는 갔다네. 그거라도 좋대. 오늘도 혹시 여러분 사인 받고 싶은 사람은 자녀들의 손자 되시면 저한테 받아가시오만 너무 많다. 그냥 지혜롭게 꼭 필요한 사람만 받아가시죠. 자, 온 국민들이 황수환 박사를 이렇게 알고 저를 조금 좋아하고 이거 누구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이거 축복을 받고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이 계십니까? 제가 오늘은 처음 나온 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소리를 합니다. 왜 하냐면 목사님 어제 제가요 이태인 목사님 수동 기도원에 갔어요. 가니까 수동 기도원에 그건 처음 나온 사람 없잖아요. 없는데 혹시 싶어서 내 마음에 잡고 생각이 잡고 나서 혹시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이 계십니까? 딱 그러니 세상에 여섯 사람이 손을 뜨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겠어. 어떻게 해서 처음 여기 기도원에 왔습니까? 아니요. 여기요, 기도원은 몰랐고요. 황수환 박사 온다 해가지고, 황 박사 구경하러 왔대. 그 다섯 사람이 몽땅 주님을 영접했어. 나는 그 소리 듣고, 이제 어디 가도, 장로들을 모인 데 가서도 처음 오시면 나오라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 장로가 안 믿는 친구 하나 데려올 줄 모르거든. 혹시. 그래서 오늘도 한번 해보자. 혹시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이 계십니까? 처음 나온 분이 계시면요 저를 보더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없고 하나님 안 계시고 천당이 없는데 제가 왜 여기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은 오래 못 삽니다. 천년 만은 살아 좀 못 삽니다. 제가 50년 후에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50년 후에 한번 볼까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저는 50년 후에 여기 못 옵니다. 이 심파랑 건강박사도 갑니다. 건강박사 가는데 다른 박사는 안 갑니까? 다
갑니다. 가면 좋은데 가야지. 가면 좋은데 가야지. 저 천국 가야지. 저 천국 가야지.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교회 안 다니면요, 지옥불에 들어가면 지옥불에 내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 내 손자 다 들어가서 그 귀여운 손자들이 할머니 할머니 왜 예수 안 믿었어요? 교회 안 돼서 안 나세요? 왜 그 좋은 강북 제일교회 안 다녔어요? 할머니 뜨거워서 못 살겠어요. 아유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 소리를 어떻게 들으실랍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래서 오늘 혹시 처음 나온 분이시면요, 그분이시면 그분은 사실로 처음 나오시면 좀 부끄러워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분하고 같이 일어서 주기 바랍니다. 처음 나오시면 손들어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처음 나오시면 아무도 없어요. 이건 전부 다 아 저 예예 박수 쳐주세요. 박수 예 박수 아 예 네네네 아 예네 어 내가 보잖아요. 아이고 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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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수 박수 예 박수 아 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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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수 박수 예예 아 그러면 그 옆에 같이 서신 분하고 이쪽 옆에 있는 분하고 그분을 모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지금 예, 내 다른 데 가는 사람이 많을 때는 앞에 나오라 소리 못합니다. 왜냐면 많게 되면 빨리 모시고 나오세요. 나오면 내가 여기서 사인을 해줄게. 에? 자 옆에 오시 옆에 있으면 민도 사인해줄게. 같이 그쪽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나오세요. 얼지 나오세요. 얼지 다시 나쁘다 나오세요. 그렇지 모시고 나오세요. 나오고 그다음에 또 있으면 나오세요. 또 그분이 부끄러워하니까 모시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이 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이거는 뭐 신발 신어도 된다. 올라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이 나는 오늘 이 참 이분 때문에 왔는 것도 오늘 자 받으세요. 어? 자 박수. 자 고스가 있어. 고스가 있어. 고스가 사진 찍어주세요. 제가 사진 찍을 때는 제가 사진 찍을 때는 이빨이 조금 나와야 된다. 됐어요? 경례 들어가세요. 혹시 이 세상에 있을 때 못 만나도 꼭 천당 가서 우리 만납시다. 한 번 더 박수. 이스라엘에 계신 강북제일교회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주의 열심하고 주의 종 자성지고 선한 삶 다 사고 탈례할 게 다 하는 후에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설 때 내 사랑하는 딸아, 저 뒤에 아들도 믿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오나 이제 오나 내가 너를 기다렸다. 여러분 무디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다 아시죠? 하늘 문이 열리고 있다. 예수님이 마중 나오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보좌 옆에 앉아 계셨는데 뒤에 무디가 오니 앉았을 수 없어. 앉을 수 없어. 무디야 무디야 이제 오나 이제 오나 세계 만방 다니면서 복음 전파다가 이제 왔구나. 내가 도저히 주님 앞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을 수 없어. 내가 마중 나오고 있노라.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옆에 서 계셨습니다. 스데반아 스데반아 이제 오나 복음 전파다가 돌에 맞았구나. 내가 도저히 보좌 옆에 앉아있을 수 없어. 내가 보좌 옆에 서서 너를 기다리노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동안 주의 열심하고 주의 종 잘 생기고 천도 많이 하고 오늘 저분같이 천도해서 교회 나오더라고. 손에 손에 맞자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모든 멸류관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